안녕하십니까. 우리 울김덕. 제주도에 다금바리가 있는 거 아시죠? 양양에서 다금바리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외형은 좀 다르지만 양양에서 다금바리 외형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긴 쥐노렘이라고 하죠. 도삼치. 도삼치. 낚시 콘텐츠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다가 금어기만 진짜 못 빠지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금어기가 이제 막 마침 끝나가지고 1월까지였나요? 그렇죠. 12월 말까지. 네. 12월 말까지 끝나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인구 해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기 형님 오랜만에 우리 낚시 한번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오늘 기대가 되시나요? 여건은 안 좋아요. 지금 수온도 안 좋고 뭐 날씨도 안 좋고 운 좋으면 한 마리, 두 네. 마리 네, 목표로 잡고 네. 해가지고 한번 낚시 한번 해보시죠.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좀 오늘 꼭 성공해서 일단 잡아야죠. 잡았어. 아마 꽝 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빨리 해서 TV하고 네. 네, 낚시하는 걸로 네 가시죠. 자, 출발! 출발! 줄을 2.5를 써요. 찌는 1호, 국줄은 1.7호. 날이 얼마나 추웠으면 밑밥이 다 얼었네 형. 오, 오늘따라 잘 못 넣네 형님. 요즘 너무 추워서 그런. 됐습니다. 됐어요. 나이스. 뽕 되나 했네? 아니. 와! 고생하셨습니다. 몇 시간을 낚시를 했는데 진짜 추웠죠, 형님? 아, 진짜. 와, 그래도 한 수를 하셨네, 진짜. 아, 그래도 한 마리를 주시네. 그래, 그래. 네. 이제 회를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뜬데 그냥 잠깐만. Nope. 왜요? 뭐 있어요? 근데 이 회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어? 뭐야? 저 하얀 게 뭐였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 우와, 이거 뭐야? 알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몸에다 알을 까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형님. 어,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한데? 응. 어? 근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봐. 처음 보는데 이 살이 등엔 더 심하네. 알 같은 게 좀 있네, 근데. 와, 이거 좀... 뭐, 기생충이라 봐야 되나? 뭔가 그런... 이게 좀 먹기... 피부병인가? 먹기가 좀 그런데? 네, 먹기 좀 그래요, 형. 뒤집어주세요, 형님, 한번. 이 등 쪽이 더 심하네, 형님. 배 쪽보다. 그러니까. 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거. 와 무슨 피부병 같이 되게. 와 이게 힘들게 잡았는데 형님. 이거 미안한데 오늘 맛을 못 볼 것 같다. 근데 먹기가 좀 그래. 저도 먹기 좀 그래요 형. 아 일단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지 좀 먹기가. 그래도 한번 썰어볼까요? 뭔지? 좀 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일단 한번 반말, 썰어볼게요. 반말로. 내가 일단 여기 한번 썰어볼게요. 네. 반말 일단 썰어보자.
오도 알 같은 게 있네. 이게 보시면. 피부병은 아니고 알 같아요. 그리고 아우 알 같아. 징그럽다. 되게 징그럽다. 이게 보면 알이 알 같아. 알. 알이에요? 응. 형은 처음이라고 이런 걸 보는 게? 난 처음 봐요. 아 처음이에요? 엄청 심해. 아니 적당히 있으면은 뭐 그냥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이건 좀 먹기 그렇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오늘 야 우리 안 되겠다. 응 안 되겠다 이거. 오늘은 내가 보기엔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이 안쪽은 괜찮은데 꼭 이 바깥에 등살에 이렇게 심하네. 너무 심해 너무 심해 형.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 그럼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저희 한번 이거 좀 공부 좀 해보시죠. 이게 대체 뭔지. 그러니까. 아 오늘 좀 뭔가 좀 그렇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아쉽지만. 그러니까 저 다음에 좀 또 한 번 또 기회가 와가지고 잡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뵙겠습니다. 맞아.